자, 오늘 오랜만에 야외 촬영이다. 그러게. 얼마 만이야? 우리 일본이 영상이 3개가 나와가지고 촬영 안 한 지 한참 됐지. 한 달 됐네, 그러면. 그치.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야외 촬영인데 오늘 어디를 가느냐? 외줌씨.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바다. 호수 가서 빙어 낚시하기.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이런 극악의 날을 골라 여행을 왔네요. 와, 그래도 일단 오프닝부터 찍어봅시다. 지금 저기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요? 저기 어디죠? 뭘로? 아, 진짜 너무 추워서 내가 생각하는 걸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네가 이거 바라클라바 챙기라 그랬잖아. 이거 편집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했거든? 모자이크 하려고? 모자이크 안 하려고? 와, 이거 없으면 나 오늘 죽을 뻔했다, 진짜. 간만에 김한의 덕을 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튼 들어가기 위한 티켓과 빙어잡이를 위한 용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라는데 여기서 끼고 들어가래. 아, 이거 띠 같은 거? 그래? 가서 먹으니까 손도. 이때는 뭐 추워도 금방 적응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었는데 엄청 날씨 추워. 아닌데요? 저희 생명의 은인이셨네요. 네. 빙어 낚시를 처음 해봐 관계자분께 배우는 중입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 미끼 달기, 이번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만 믿어, 아빠만 믿으라고. 장갑이 필요 없었겠네요, 근데. 근데 이거 미끼를 집는 것부터 쉽지가 않네요. 죽었어, 죽었어. 맛있어.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겨우 미끼를 다 끼우고 Let's go. 아빠 벌 서는 것 같아. 이 자세가 낚싯대 줄이 엉키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최선의 자세였습니다. 엄마, 아빠 연 날리는 것 같아. 어느 쪽에 귀신이 있나요? 네, 다행히 귀신은 없다네요. 야, 저땐 추워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경치가 진짜 장관이긴 하네요. 얘는 그냥 가관이고요. 야, 팔 아파. 머리 잘 쓰셨네. 난 내가 바본 줄 알았는데 인정받아버렸네. 안성인심이 후한 편인가 봅니다. 여기랑 여기 하자. 아, 그래, 하나씩 하자. 의자 놔주세요. 네. 자, 매주미 여기 옆에 앉으세요. 자, 낚시 한번 시작해볼까? 도착 30분 만에 드디어 빙어 낚시 개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30분 더 걸리게 생겼네요. 그래도 여쭤보니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주시는 관계자분들. 그렇게 한쪽은 매주미에게 맡겨두고 저는 옆에서 낚싯대를 풀고 있었는데 잡았다, 잡았다. 매주미 낚싯대에 입질이 왔다는 소식. 오, 대박. 이야. 우와! 솔직히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넣자마자 잡아버렸네요. 우와, 저 통 좀. 날씨도 날씨인데 바람이 정말이지 끝장나네요. 근데 이런 칼바람통에 바켓을 쑥 가져가시더니 냅다 왼손으로 물을 퍼담아 주셨습니다. 또 잡힌 거야? 뭐야? 그 와중에 한 마리 잡아주셨네요. 그 뒤 일어나실 때 핫팩을 하나 건네드렸는데 쿨하게 거절하시곤 다시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쪽은 다시 매점 아주머니에게 이름에 두고 아까에 이어서 옆에 있는 낚싯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어디 옆집 아주머니가 또 입질이 왔다는 소식에 달려와 봤습니다. 혹시 올립니다. 아빠, 여기가 제일 잘 잡히는 것 같아. 네? 우리 하나로만 해서 되겠다. 아니, 하나만 할까 이거? 그럴까? 우와, 엄청 커. 우와, 엄청 커. 이 녀석 사이즈를 보아하니 3대목에 좀 치는 놈인가 보네요. 대박입니다요. 아빠, 잘 잡고. 월척이다. 이거 봐. 야. 우와, 엄청 커가 잡았네. 그래, 하나로만 하자. 하나로 충분하네. 왜? 연날려? 아니, 낚싯줄 감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다 빼고 하는 거야? 넣은 채로 감았으면 됐잖아. 넣은 채로 감았으면 됐잖아. 그러게. 역시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 라면 그냥 기가 막히게 끓여 먹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한참 뒤 언제나 조질게라고 말하곤 조져지는 건 우리였다. 포기하고 푸드코트에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진짜 바람이 난리도 아니네요. 이 현장감을 좀 알기 쉽게 보여드리자면 방금 전에 흘린 물방울이 이렇게 금방 얼어버릴 정도입니다. 아무튼 다시 빙어들에게 생명수를 넣어주고 푸드코트로 향해봅시다. 웃긴 게 뭔지 알아? 저거 빙어 잡는 것보다 식당 안에 사람들이 더 많아. 아, 진짜 너무 춥다. 오늘 거기 앉아 있는 거?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 돈 내고 빌렸는데. 낚시할 때 얼마 사용도 못했으니 여기서라도 사용해봐야죠. 이 입김 양 보면은 여기도 따뜻한 게 아니거든? 근데 진짜 세상 따뜻해. 엄마, 이거 해보고 싶어. 토끼 아니야, 토끼. 네, 아무튼 속 좀 녹이게 음식부터 주문하고 오죠. 엄청 많이 주셨네. 안성인심이 확실히 후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지. 그렇게 배를 채우고 어린이들을 위한 뜰채로 빙어 잡기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많이 잡자. 네, 시작! 야.
야, 저 큰 놈 잡아. 어째 매조미보다 제가 더 신나 보이네. 뭐야, 엄청 커. 저거 아니야, 이 정도면. 와중에 괴를 달리하는 녀석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해질세라 매조미의 퍼내기 공격. 자, 들어가서 잡아봐. 우와, 엄청 많이 잡았어. 이건 뭐 거의 빙어 마스터네요. 야, 야, 통통한 놈 말고. 이제 이 녀석들을 푸드코트에 데려가면 이모님들께서 맛깔나게 튀겨주실 겁니다. 근데 중국까지 다 튀겨달라고? 어? 중국까지 다 튀겨달라고? 중국? 중국. 죽은 거? 어. 한 시간 전만 해도 펄펄하게 살아있던 놈인데 우리보다 건강해 얘가. 어, 오케이. 사장님 이거 튀길 수 있나요? 네. 아, 엄청 큰 거 잡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커. 아니야, 못 먹어. 아니라고요? 네, 아쉽게도 이 녀석은 빙어가 아니라 튀겨 먹기엔 무리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나중에 놓아줬습니다. 우와, 네. 얼굴 달렸네. 눈이 달렸어. 맛있겠지? 와.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진짜? 사실 빙어가 엄청 맛있기보다는 이모님들이 튀긴 반죽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매조미도 만족했고 민물고기라면 질색하는 만의 시도.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한 접시 비워주고 빙어 낚시터 옆에 있는 얼음 썰매를 타러 왔습니다. 자, 썰매 골라봐. 어? 뭐 할래? 나 두 번째는 이거 하고 첫 번째는 이거 할래. 그래요? 내일 몸살은 거의 확정이네요.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매조미를 끌어줄 준비를 하는데 닌 왜 타냐? 뒤돌아보니 웬 무임승차자가 있네요. 자, 갑니다. 우셔. 차가 좋지 않아 코너링을 돌 때 전복 사고가 나버렸네요. 야, 뒤돌아봤는데 둘 다 없어. 야, 어디 가셨어? 맞아, 방금 어디 가셨어? 이 썰매는 코너링이 너무 위험해 보이니 얼른 환자를 이송해 다른 썰매를 태우도록 하죠. 갑니다. 이 썰매는 가속에 취약하네요. 이렇게 한참을 쫓기다 체험부스 쪽으로 넘어와서 맛있는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크게 만들어버렸네요.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지금 너무 춥고 숙소가 여기서 한 3분 거리라서 일단 숙소를 한번 가볼라 합니다. 숙소 입실까지 시간이 남았었지만 다행히 먼저 입실해도 된다고 하셔서 숙소로 가는 중입니다. 와, 이쁘다. 아, 근데 춥겠다. 이곳이 오늘의 숙소인 수상 글램핑장인데 감성은 둘째치고 밤에 얼어 죽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우와. 걱정과 달리 내부는 꽤 따뜻하고 쾌적하네요. 신발 벗고 들어봐, 종종이. 종종이가 있습니다, 종종. 아, 이것도 있네. 아, 안에도. 좋겠다. 근데 불이 없나? 불이 없나봐. 진짜 없네. 타운 들어와라. 진짜 없네. 네, 충격적이게도 방에 전등이 없었습니다. 오, 조명 들어왔어. 오. 이거라도 켜놔야겠네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숙소의 장점 중 하나, 숙소 안에 이렇게 빙어 낚시를 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따뜻하게 앉아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깨야 하나? 깰까? 얼려 있어? 그러니까 깨줘. 됐지? 제가 이래서 안 깨깁니다. 여하튼 낚시나 시작해보죠. 뭐야, 벌써 잡은 거 아니야? 그런가? 어. 뭐지? 벌써 첫 번째 입질이 왔다. 어, 왔어. 벌써 잡았지롱. 이어서 빙어 마스터 매좀 씨의 차례. 어, 먹었다 먹었다. 어. 이거 먹었다. 이건 확실해 확실해. 오,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이거 무거워? 오. 우와, 두 마리. 이거 릴타 쌍피를 해내네요. 이제 낚시는 이쯤 하고 슬슬 고기를 구워 먹어봅시다. 이게 타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다 마이야드라는 거. 아니요, 제가 먹어봤는데 탄 겁니다. 아무튼 오늘의 메뉴를 소개해보죠. 자, 우여곡절 끝에 다 구운 새우랑 용암에서 구운 듯 시꺼매진 새우와 고기들, 실 중량에서 절반가량 토려낸 삼겹살, 이것도 있다 전골 해먹으려고, 능 개뿔 꽝꽝 얼어서 시도조차 못해본 곱창 전골입니다. 아, 근데 지금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먹는 걸 찍지는 못할 것 같아. 거듭 말하지만 이 추위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 나 진짜 얼어가지고 안 까져. 이게 즉석식품들이 얼어서 안 까지는 건 기본이고 물티슈를 꺼내자마자 사용 안 하면 바로 얼어버린 수준입니다. 그래도 일단 맛있게 먹기는 먹었는데, 짠, 2차 고기입니다. 장난입니다. 근데 지금 진짜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감성 다 버려 까고 들어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도 글램핑에 라면이 빠지면 섭하니 딱 이것까지만 끓이고 들어가죠. 라면을 위해 과감히 팔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네, 몇 개 제가 조금 들어가긴 했거든. 제 첨가해, 첨가. 이 맛이야? 아, 왜 이렇게 싱거워? 아, 그래? 조금 싱겁긴 해도 여기가 천국이네요. 다음날. 뷰 좋다잉.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저쪽에 물과 얼음의 경계선이 있는데 물쪽이 얼음에 비해 따뜻하다 보니 온도차로 인해 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기하면서 이쁘네요. 마지막으로는 집 가는 길에 있던 중국집에 들어와 볶음짬뽕과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이거 먹어봐. 마치 스파게티. 낙지 호롱 아니야? 괜찮지? 낙지 호롱 맛있네요. 다들 재미나게 즐기셨나요? 너무 추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추워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